안녕하십니까. 보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배추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 배추 세 포기인데, 배추 다대기는 미리 손질을 해놨거든요. 파하고, 무하고, 양파는 미리 썰어놨고요. 재료 설명은 제가 담으면서 설명드리고, 영상 설명란에 말씀드릴게요. 배추는 세 포기인데, 가게에서 재료 달라고 했어요. 절임 배추를 샀거든요. 두 포기는 포기김치로 담고, 한 포기는 겉절이로 해보겠습니다.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고추 갈한 거, 5개 갈한 거 들어갑니다. 홍고추. 고추가 들어가면은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홍고추. 그리고 멸치 액젓이거든요. 종이컵으로 2컵입니다. 2컵 들어가고요. 새우젓 1스푼, 2스푼 들어가고요. 생강 1스푼 들어갑니다. 생강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썩기 때문에 적당량 넣어줍니다. 마늘 1스푼, 2스푼, 3스푼, 마늘 4스푼이고요. 올리고당 종이컵으로 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찹쌀 풀물 들어갑니다. 풀물은 물 300ml에 찹쌀 두 숟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물을 만들었거든요. 풀물하고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600g 들어갑니다. 양파 한 개하고 무 반하고 쪽파 3줌 들어갔습니다.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빨리 익기 때문에 한 개만 넣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풀물 남은 거 마저 다 들어갈게요. 양념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고춧가루 한 200g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고춧가루가 좀 퍼지도록 놔두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김치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다른 그릇에 드러내고 여기서 직접 김치를 튀기도록 해볼게요. 김치 튀겨볼게요.
김치가 맛있게 치대지고 있습니다. 네, 김치가 완성입니다. 이렇게 김치가 다 담겨졌습니다. 김치가 맛있게 두 포기는 통에 이렇게 해서 다 담아졌고요. 이제 한 포기는 겉절이식으로 한번 치대 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겉절이로 해볼게요. 머리 쪽을 떼내고요. 잘라주고요. 먹기 좋게 중간중간에 칼집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치대 볼게요. 칠해가지고 겉절이식으로 해가지고 밥에 바로 척척 끓여 넣으면 맛있거든요. 겉절이로 먹을 거는 참기름을 좀 둘러줍니다. 참기름 둘러주고요. 손질 들어갑니다.
맛있는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통에 한번 담아 볼게요. 한 포기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포기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